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이었던 어제 월가에서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부터 보실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소프트웨어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선택과 공격적인 선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 설명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비스나우 그리고 워크데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비스나우가 올 한 해 동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진 확대를 위한 전략적 변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격적인 선택으로는 세일스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데이터도그를 제시했는데요. 경제 환경이 회복 국면을 접어들게 되면 업종 내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조금 더 클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이 중에서 세일스포스는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28달러였던 주가를 236달러로 올렸는데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3%의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에 대한 의견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한 해 유통업 전망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메이시스만은 상승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기업들 가운데 메이시스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재고 상황이 무척이나 깨끗하고 또 자본이나 현금 유동량도 매우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 21% 바라본 2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유통업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너무나 높아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시스의 경쟁사인 놀스트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콜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다른 의견 제시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베렌버그가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금요일장에서 급등한 종가인 177.9달러보다 여전히 12.4%가량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가격입니다. 지난주 골드만삭스에서도 동일하게 200달러를 제시했었죠. 이 베렌버그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고 또 이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또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테슬라가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는 전문가 42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평균 목표가는 192.9달러였습니다. 강한 매수를 제시한 사람도 10명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기는 했지만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0%가량 낮은 가격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낙관적인 평가로 조금씩 좁혀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 반응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OMC를 하루 앞둔 만큼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의견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 지난 몇 분기 동안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끝으로 이 금리 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비할 때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특히 27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상승하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는 0.25%포인트 오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수준에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FOMC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